오늘 초등학교 저학년들까지 개학하며 이제 전국 초중고 학생 540만 명이 원격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생애 처음 학교에 가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전화로 입학식을 대신했습니다. 부모도 아이도 생소한 일일 텐데 어떤 모습인지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9시, 맞벌이 부부가 함께 일하는 사무실엔 각종 스마트 기기가 놓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쌍둥이 남매의 온라인 개학을 직접 챙기는 겁니다. 하지만 출석 확인부터 쉽지 않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험이 왔어요. 내거 아직 안 됐다니까. 아연이 얼굴 보이나? 스마트 기기를 다루기 어려운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은 쌍방향 수업 대신 EBS 방송을 시청하도록 했지만 금세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굉장히 산만해지고요. 지금 업무 중에도 할수 없이 이렇게 아이들의 지금 학습과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중. 많이 힘들고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겠지만.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만나니까.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책상엔 신입생 이름표와 장미꽃만 덩그러니 놓였고, 교사와 학생들은 전화 통화로 입학식을 대신했습니다. 학부모님과 같이 온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교실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고 했는데 방역 문제도 있고 올라가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고요. 교육당국은 아직 등교 개학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오는 24일 치러질 고3 학생들의 학력 평가를 원격 시험으로 대신하고 다음 달 6일 이후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순차적 등교 개학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